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8월에 축 가림성하고 8, 8 달을 쌓을축 더할과 수풀림 재성 동성왕 23년 서기 501년 8월에 가림성을 쌓고 이위사자평 백가진지하니라. 서이 지킬위 선비사 도울자 평평할평 성백 더할과 진압할진 여기서는 지킬진 갈지 대명사로 가림성을 가리킵니다. 위사자평 백가에게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8월에 축 가림성하고 쌓을축 더할과 수풀림 재성 동성왕 23년 서기 501년 8월에 가림성을 쌓고 이 위사자평 백가진지하니라. 서이 지킬위 선비사 도울자 평평할평 성백 더할과 진압할진 여기서는 지킬진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로 가림성을 가리킵니다. 위사자평 백가에게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동 10월에 겨울동 열십 달을 동성왕 23년 서기 501년 10월에 왕엽어 사비 동원하니라. 임금왕 사냥엽 어조사어 물이름사 강이름비 동력동 언덕원 동성임금이 사비동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사비는 산동성 곡부시로 추정됩니다. 사비동쪽 벌판은 항산벌로 추정됩니다. 동 10월에 동성왕 23년 서기 501년 10월에 왕엽어 사비동원하니라. 임금왕 사냥엽 어조사어 물이름사 강이름비 동력동 언덕원 동성임금이 사비동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11월에 엽어 웅천 북은하고 열십 한일 달을 동성왕 23년 서기 501년 11월에 산양엽 어조사어 곰웅 내천 북력북 언덕원 웅천 북 쪽 벌판에서 사냥하고 웅천은 산동성 동평현으로 추정됩니다. 우전어 사비 서원하니 또우 밭전 여기서는 사냥전 어조사어 물이름사 강이름비 선역서 언덕원 또 사비 서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는데 11월에 여버 웅천 북은하고 산양엽 어조사어 고뭉 내천 북력북 언덕원 동성왕 23년 서기 501년 11월에 웅천 북쪽 벌판에서 산양하고 우전어 사비 서원하니 또우 밭전 여기서는 산양전 어조사어 물이름사 강이름비 선역서 언덕원 또 사비 서쪽 벌판에서 산양하였는데 조 대설하여 막힐조 큰대 눈설 큰 눈의 길이 막혀 수거 마포천하니라.
잘숙 어조사의 말마 개포 마을촌 마포촌에서 묵었다. 조 대설하여 막힐조 큰데 눈설 큰 눈에 길이 막혀 숙어 마포촌 하니라. 잘숙 어조사의 말마 개포 마을촌 마포촌에서 묵었다.